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. 2011년 첫 전기차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외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가 102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.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60만여 대, 기아는 42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. 또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유럽 주요 10개국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완성차 그룹 중 네 번째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완성차 그룹별 순위로는 폭스바겐 그룹, 스텔란티스, 테슬라에 이어 4위였습니다.